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강의를 이렇게 서서 제가 강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서 촬영하는 게 좋은지 앉아서 촬영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하는 기법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색소폰을 입문할 때 준비할 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입문이라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이제 색소폰을 시작하는 거죠. 색소폰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악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색소폰을 하기 전에 색소폰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영상을 우리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도 참 많죠. 먼저 영상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악기를 배우기 전에 내가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잘 못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무조건 다 못하겠죠. 아, 나 못할 거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아, 나 색소폰 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강의 아 색소폰 입문할 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뭐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고 그런 것들 해서 내가 이거 나 진짜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유튜브 같은 영상, 저 색소폰학교 영상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보시고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 영상을 많이 보신 다음에 악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 많이 봤다. 많이 봤다. 그 다음에 악기를 구매하기 전에 먼저 좀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좀 저 같은 경우는 제 연락처가 항상 있으니까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그 주변에 색소폰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조언을 좀 얻으시고 여러 가지 얻으신 다음에 내가 종합적으로 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좋고 내가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같이 시작하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악기도 사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 걸 다 물어본다. 그 다음엔 선생님께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디서 연습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연습할 장소,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색소폰을 뭐 연습실 우리 이제 동호회 주변에 동호회들 참 많죠.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이제 연습실 사용료를 내고 색소폰을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연습실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내가 시간제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빌려서 그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네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차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차에서 내가 뭐 주차장이나 사람들 없는 데에서 내가 차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이게 여러 그런 장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집에 내가 좀 여유적인 공간이 있다 내가 조금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방음 부스를 집에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음 부스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에서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차만별이겠지만 100몇만원, 200만원대에서 뭐 400만원, 500만원대까지도 뭐 여러가지 있죠. 그래서 방음부스를 해놓으면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레슨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월 사용료를 내고서 하는 것들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음부스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그것을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기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기를 구매를 할 때 내가 근데 주변에 이런 악기를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런 악기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악기를 구매를 하시고 악기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악기사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악기사랑 인터넷 쇼핑몰이랑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악기사에서 가게 되면 악기사에서 직접 악기를 보고 사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아닌데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약에 사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내가 악기가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어떤 리페어 서비스들은 또 악기사에서 사게 됐을 경우에는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악기사에서 악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는 조금 더 뭐 저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챙겨주는 것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악기를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보증이 또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몇 년 보증이 됩니다, 뭐 이런 악기들도 굉장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악기사에서 사냐면, 내가 이렇게 또 악기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악기사에서 악기를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하게 사겠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같이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을 선에서 뭐 저렴한 거, 중국제 악기 같은 경우는 뭐 5, 60만원대에서 뭐 비싼 악기들은 뭐 1,000만원대 넘는 악기까지 천차만별인데, 보통 내가 색소폰 무난한 거는 100만원대 중후반에서 100만원대 정도에서 뭐 한 200만원 정도 때까지는 악기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좀 좋은 악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선에서 사주시면 좋고, 아, 그거보다 조금 더 내가 저렴한 가격은 악기대를 찾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좀 물어보셔야 돼. 그때부터는 막 이거 싸니까 이거 사라, 이거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알아보고 그렇게 사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샀다, 그 다음에 악기를 샀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악기를 샀는데 이제 알토를 살 거예요, 테너로 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 색소폰을 배울 때는 알토 색소폰으로 배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알토 색소폰을 내가 이게 알토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알토인데, 요거를 내가 배우면 테너나 소프라노, 바리톤 이런 악기들도 다 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토가 배우기가 또 가장 좀 편리하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테너 악기를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알토로 색소폰을 하시다가 이것이 충분히 익숙해진다면 내가 테너 악기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다 구매했다, 그 다음에 악기를 구매했다 했으면, 이제 악기사 같은 데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장비들을 조금 하게 되죠. 뭐 기본적인 그런 부속품들을 주는데, 악기만 사신 분들은 부속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이제 악기를 딱 샀다 하면 꼭 좀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다 그러면 그런 것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메트로놈, 박자기거든요. 메트로놈과 그 다음에 튜너, 튜닝기, 이 두 개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메트로놈이랑 튜닝이 같이 되는 메트로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매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메트로놈이랑 튜너는 필수적으로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트로놈이랑 튜너, 그 다음에 뭐 닦는 융, 수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융을 다 썼다, 그러니까 융이나 그런 장비, 패치, 그쵸, 패치.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가능하다면 악기를 세워놓을 수 있는 악기 거치대,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악보를 볼 수 있는 보면대, 이런 악보대, 이런 것들.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교재, 기본적인 교재나 이런 것들도 하나씩 꼭 갖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독학을 하겠다 그러면 꼭 색소폰 선생님이랑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학을,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직접 배울 수 없는 환경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독학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색소폰 어떤 선생님이어도 좋습니다. 색소폰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것이 색소폰은 지금 뭐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런 것들을
네, 선생님한테 그런 것들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최소 기초 정도는 선생님한테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한테 꼭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좀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고서 색소폰을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늡니다. 그러니까 독학 같은 경우는 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 독학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학 뭐 내가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받아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색소폰 학교는 언제든지 그런 테스트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레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많은 지역별로 선생님들을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 소개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 구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선생님을 좀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슨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그렇게 피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색소폰을 입문할 때는 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선생님, 반주기라는 것도 있는데 반주기 꼭 사면 좋을까요? 반주기는 처음에는 사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사면 되게 좋죠. 사는 게 되게 좋은데 처음에 내가 색소폰의 기본적인 걸 배울 때 반주기 자체 내에서도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반주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내가 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꼭 그 반주기를 사셨으면 좋겠고, 내가 무리해서 그 반주기를 처음부터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꼭 사시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주기, 또 어떤 분들은 반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주기가 있으면 또 노래하기도 재밌고 훨씬 더 이제 또 재미있으니까 반주기를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죠. 우리나라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주기는 꼭 필수사항은 아니나 내가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처음에도 같이 그렇게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저한테 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또 홈페이지도 오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색소폰을 입문할 때 준비할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